청평역입니다. 오늘은 청평면 면장님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면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꼭 출근 전에 만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하루를 아침을 좀 이렇게 저희 일찍 남들보다는 일찍 시작하고 활기차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요새 뭐그비 때문에 예. 그 정신없지요. 아, 전국적으로 그 호우비 때문에 다들 막 예, 힘들 밑에 쪽들은 난리인데 그래도 가평은 비가 많이 오는데도 배수가 잘 되는지. 아, 저희가 평상시에 배수로 정비도 좀 해놓고 좀 준비에 좀 만반을 기해갖고 덕분에 좀큰 피해는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막 한꺼번에 왕창 쏟아지더라고요. 그 가평 같은 경우는 배수는 잘 되어 있는데 큰강 옆에 있으니까. 근데 산이 높잖아요, 좀. 예, 그 그렇습니다. 산사태나 뭐 이제 펜션 이런 데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면장님 소관이시기도 한가요? 산사태가 되게 많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지요. 근데 저희가 다니면서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심한 경우에 좀 산사태 위험 징후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대피를 좀 마을회관이나 그런 데서 시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짝 긴장하고 계신 거죠, 그쪽으로는. 아, 저희는 비 오면 아주 좀, 죽을 맛입니까? 예. 그 와중에 출근하시기 전에 지금 이제 저기 출근 시간인데 여기 보면은 저한테 면장님께서 이제 아주 귀한 소식을 전해 오셨어요. 아주 의미 있는 어떤 기증을 받으셨다고 했나요? 날도 더운데 저희한테는 이렇게 좀 아주 오아시스 같은 소식이죠, 지역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예. 비가. 저희가 사실 지역이다 보니까 문화나 이제 그쪽 예술적으로 사실 이렇게 좀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좀 아시는 분의 도움으로 저희가 시와 걸개시를 90점. 90점을 청춘역 인수수구 공원하고 설레임공원에 게시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예. 그냥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면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문자를 주시기에는 동국대에서 전시를 했었고 그렇죠, 예. 그 전시했던 그 뭐라고 그래야 하나 시인 동호회인가 뭐죠? 거기가 아, 단체가 동국문학인회 모임입니다. 동국문학인회 동국문학인회, 예. 그 70몇 년인가 예, 되셨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 저번 5월, 6월에 그 동국대학교에서 25회 만해 축전 때 전시했던, 게시했던 그 시를 한용운 저희 선생님 만에 가평군에 기증을 한 거죠. 저희가 그래서 7월 7일 날그 동국문학인회 김금용 회장님 오고, 가평군의 문학인회 그 회원들 오고, 한 8분 정도 해서 저희 청평면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그 기증식 전달식도 했었습니다. 아, 거기에 행사에 쓰였던 그 작품이죠, 작품 예. 전체를 다 가져오신 건가요? 그렇죠. 어이구. 어떻게 청평면이 이쁘게 보여갖고 이쪽을 선택이 됐을까요? 그 동국문학인회 그 회원 중에 한 분이 저희 청평면의 주민이시고요. 그 전에 청평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운데서 이렇게 좀 다리 역할을 해주셔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에 그런 분들이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 한 분의 힘이 그렇게 큰 아, 그렇죠. 거잖아요. 그분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연결을 시켜줬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청평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문화적인 이렇게 좀 다리가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갈증을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아주 큰 도움을 주신 거죠. 사실은 청평이 문화도시고 예술도시인데, 인프라가 조금 들어오고 있죠?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청평을 문화와 예술이 365 흐르는 그런 청평을 좀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그런 인프라가 좀 부족한 것도 있는데 또 반대로 또 외부에서 이렇게 좀 지역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희 반대로 유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옆에가 이게 설레임공원이죠? 그렇죠. 설레임 공원. 거의 청평역 바로 그냥 붙어 있는 공간이고 예. 여기 뭐 출퇴근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죄송하지만 주변에 보면
주차시켜놓은 차량들이 예. 그렇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이게 그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이제 청평이 인구가 많이 좀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여건도 가지고 있고, 예. 또 좀 경관도 좋고 살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전철이 워낙 편하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이제 차로 예. 출퇴근했는데, 예. 이제 차 놔두고 전철로 이제 다니시는 게 편하니까. 거의 뭐 약속을 딱 지키잖아요. 예, 시간 약속을 예, 지키다 보니까 예, 예, 예. 정확하니까 이제 많이 이용을 해서 출퇴근을 예. 많이 이용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제가 자꾸 잊어버려갖고 어떤 행사에 쓰였던 거라고 그랬죠? 아, 25회 만해 축전. 만해 축전에. 중국대학교 교정에서. 예, 만해 축전. 예, 5월, 6월, 6월 두 달간 전시했던 작품입니다. 예, 만해 축전에 전시했던 시화 작품을 예. 여기 설림공원에 몇 점 걸고. 그리고 청춘역 1979 공원에 또 예. 네. 아, 그쪽도 소개할 겸 한번 가볼까요? 예, 그러시죠 뭐. 엊그제 설레임공원을 예. 찍었는데 예. 그때하고는 또 사뭇 굉장히 달라졌네요. 아주 풍성해졌어요. 볼 때마다 설레이죠. 이야, 이거 저쪽에 먼저번에 왔을 때는 여기 지금 저기 뭐야 덩쿨 뭐죠? 저 호박 터널. 조롱박 터널. 네. 그것도 또 조성이 덜 되어 있었는데 예. 이제 뭐 그냥 활짝 펴가지고. 이야. 저희가 또 관리도 그만큼 한 것도 있지만 예. 적절한 때 또 비가 와준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자연이 최고의 농부예요. 그렇죠. 이야, 이거 대단합니다. 이거 향기도 그렇고 예, 제가 잠깐 음악 좀 꺼달라고 그랬는데 화려하기보다는 화사하죠. 예. 아까 잠깐 제가 이제 영상 찍느라 음악 좀 조금 줄여달라고 그랬는데 예, 예. 음악도 늘 이렇게 있고 저희가 예 365일 음악도 예, 예. 좀 소음이 되면 안 되죠. 아, 음악이라 해도 그렇죠. 저희가 좀 장르를 다양하게 해서 그리고 또 주민들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그것도 그거지만 예. 청평에 예. 또 어떻게 보면 음악 도시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또 갈 곳이 어디죠? 청춘역 1979입니다. 왜 1979입니까? 저희가 강변가요제를 처음으로 청평 안전위원회에서 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가 그렇죠. 1979년도에 1회 강변가요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청춘역 1979라는 그런 명령을 저희가 그렇죠. 갖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1979가. 네. 저희가 그리고 청평을 포크의 성지 버스킹의 천국으로 만들고자 예. 매주 저희가 청춘역 1979 공원에서 아, 예. 지금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갈 곳이 거기가 예, 버스킹 공연을 예, 하는 예, 곳인가요? 예. 야, 빨리 가봐야 되겠는데. 예, 가시죠. 거기 카페도 있고 뭐 저기 도자기 항아리 뭐 도자기 옹기마을도 있습니다. 옹기마을도 있고 그런 데죠? 예, 예. 예. 제가 그쪽에는 아직 지식이 없어서 이야. 여기 뭐 흥부놀부전도 해야 되겠는데요. 한번 여기서 흥부 박탁이 한번 뭐 한번 행사를 가을에 한번 예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야 뭐 여기도 뭐 여기서도 공연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나중에 요 가을에 한 11월 정도 돼서요. 예. 박을 가지고 예. 저희가 바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아. 그 학교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그 원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나누어 드리기도 합니다. 아 이거 저기 그 작품 하는데 공예하는데 예, 쓰시라고. 예, 예 그렇죠. 예 박공예 체험 예, 같은 거 학생들이 직접 박에다가 그림 그렇죠. 그리고. 예, 예. 예. 그리고 이렇게 박을 이렇게 바가지라 그러죠. 예, 예. 바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예. 그거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예. 많더라고요. 아, 그거 좋아하시는 분 아주 예. 많아요. 예. 예. 잠깐만요. 예. 여기 고기는 잘 크고 있지요. 예. 뭐 가끔 간식으로 쓰십니까? 많아요. 아, 그렇죠. 관상용이죠. 연장님 지금 1979 청춘역에 왔습니다. 네, 청춘역 1979 저희 아... 청평면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조성이 잘 된 이게 이제 옛날에 그 청평역 자리인가요? 그렇죠. 여기가? 옛날에 여기가 이제 청평역 구역사 자리, 네, 역사 자리. 저쪽에 이제 무대가 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작품은 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저쪽에 아, 이거 공원 내에 설치돼 있어요. 아, 공원 내에. 예. 그 다음에 이쪽에 예. 보면 이쪽에는 1979 카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예. 그런 로컬 매장도 있고요. 예. 예. 체험장을 체험할 수 있는 옹기마을도 오, 있습니다. 예, 예. 옹기마을도 나중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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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번 가볼게요, 나중에. 예. 그럼 우선은 그 작품이 전시되는 쪽으로 가볼까요? 아, 예. 예. 예.
야, 변장님 지금 저 새로 저기 전철역 저쪽에 전철역에서 나와가지고 예. 1번 출구 쪽으로 나오면 이제 청평 시내 쪽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청평 시내 쪽으로 오면은 청춘역 1979 공원이 있습니다. 예, 예. 아 여기구나. 예. 아 쉼터에 벤치도 있는 예, 곳에 예, 예. 감상하기 편하게. 예, 예. 아... 저희가 90점을 두 군데 이렇게 나눠서 예, 전시를 했습니다. 90점. 예. 제가 보기엔 90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전체 아 저쪽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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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그러면 이 시화는 현존하는 시인이 쓴 건가요? 그렇죠. 동국대학교 문학인의 회원들이 쓰신 만해 축전에 예, 그렇죠. 예. 참석하신 예. 참여하신 분들이 예. 예. 고맙게도 그분들이 다 저희한테 이렇게 기증을 해주신 거죠. 아 이게 원래는 이제 저기 그 뭐야 전시를 하고 나면은 본인들이 이제 가져가신다든가 그렇죠. 본인들이 이제 가져가시는데 예. 예. 고맙게도 이번에는 이제 어디에 한꺼번에 기증을 하자 예. 청평에. 예. 굉장히... 작년에도 한번 저희가 예. 그런 좀 인연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10월 달에도 예. 저희가 그 인제 그 강원도 인제 동국대학교 만해마을이라고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거기서 이제 동국문학인회에서 전시했던 예. 그때도 이제 걸개시를 청평면에 저희한테 기증을 해가지고 작년에도 한번 이런 전시를 했던 그런 이력이 좀 있습니다. 아 인연이 있으시구나. 예. 이쪽으로도. 저도 요즘 그 시에 푹 빠져 있는 게요. 예. 하루에 딱 한 편씩만 감상을 하자 해서 예. 90일 대작전에 저도 돌입을 했습니다. 아, 제가 중학교 때 만화 가게가 있었는데요. 예. 저는 만화를 안 빌려보고 시집을 빌려서 예. 시를 이렇게 베껴 쓰고 외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특히 만해 마을을 예. 만해 한용운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그렇죠. 예. 저 고성에 있는 지금 갑자기 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최복단 절도 있어요 거기에 건봉사 예. 거기도 만해 선생님 찾아서 거기까지 갔었고 예. 근데 야. 사실 저희는 굉장히 이제 감사한 게요 예. 사실 이렇게 시집을 구입을 해서 직접 시를 읽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쉬운데 예. 안 하죠 예. 근데 이렇게 그냥 공원에 바람 쐬러 나오면 시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얼마나 저희는 그 동국 문학인회 그 회원님들한테 진짜 감사드리죠.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까요? 예. 잠깐만요. 예.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예,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이게. 예. 그죠? 예. 그러면 당연히 그 이 지금 시가 청평면 홈페이지가 있나요? 아, 있죠. 거기에 예. 아, 문화의 방 해서 예. 한 전부 다 올라가야죠 90점이 허락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예. 아니 물론 허락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작권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 여기 기증해 주신 90분들만 묶어서 예. 책을 만들어야죠 아, 책은 비용이 벌써 저 동국문학인회에서 시집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예. 아, 그러면 그거를 판매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청평에서? 아니요, 동국문학인회에서. 동국문학인회에서. 예. 아, 그것까지는 예.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겠구나. 아, 그렇죠, 예. 동국문학인회에서. 그러면 그것도 일부 좀 사다가 좀 빛을 해놓고 여기서 판매 대행을 해줘야 되는. 아, 저희가 좀 일부 예, 그런 도움을 좀 드려야겠죠. 예,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온오프라인으로 여기다 저기 설치도 하고 네. 홈페이지에 소개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책자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저작권자하고 이제 협의가 아, 좀 그렇죠. 필요한 부분들이네요. 네. 네. 그런 거는 이제 좀 제가 협의도 좀 너무 필요하고 시간도 좀 필요한. 네. 근데 처음에 협의할 때도 네. 그런 의도 그런 어떤 게 좀 되겠냐 하면은 네. 네.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희 이번에 기증식에 이제 동국문학인의 이제 김금용 회장님하고 이제 임원님들이 오셨었어요. 네. 근데 저희 청평의 이런 자연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너무 예, 그 좀 감동을 받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예. 이렇게 기부를 해주실 의향이 예,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좋네요. 예. 의도가 아주 좋네요. 예. 그런데 이왕이면 예. 이왕이면 물론 이제 청평이 이제 재정이 약한 도시긴 하지만 아 이걸
여기를 상설, 어쨌든 상설 전시장으로 아예 만드셔야 되겠네요, 이 정도는. 그래서 이걸 상설로 해서 꼭 이런 큰 행사가 있어서 이거를 언제까지 지금 여기다 전시를 하나요? 저희는 이게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망가지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저희가 가능한 한 뭐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감상하실 수 있게 6개월이나 예. 뭐 1년 예. 여유 있게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가 한 군데 또 자랑을 하고 싶은 데가 있는데요. 예. 저희가 청평 전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거기 한번 예, 예. 그럴까요? 예.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더 이제 상설로 할 수 있는 예, 예, 야외 전시도 예. 공간이 충분히 되고 그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보니까 요거를 좀 재밌게 좀 나무로 좀 해서 나무도 해서 좀 이건 약간 임시 이 전시관 같은 행사 때 전시관 느낌이 좀 들어서 근데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예. 위치도 좋고. 누구든지 편안하게 와서 시 한 편 이렇게 감상하시고 마음의 여유를 느끼실 수 있게 공원 내에다 접근성 좋은 공원 내에다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어디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예, 되면 예. 이게 또 야 위원장님께서 제가 처음 뵀을 때도 만만한 분은 아니셨는데 발걸음이 빠르십니다. 아주 문화적인 문화적인 발걸음이 아주. 뭐 팍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좀 마음의 여유를 드릴 수 있는 예,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까? 되는 것 같아서 참 예, 걸어갈 저도,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다 왔습니다. 예. 쪽이 여기가 이제 오래된 그 저기 청평 성당, 예, 성당 옆에 있고 저 좌측에 보면 한 700년 된 느티나무도 있습니다. 얼마요? 한 700년. 6,700년? 예. 예. 그것도 보물이에요. 네. 그 부분도 잘 주변이 좀 명소가 되게끔. 아, 이렇게 이제 동네 어르신들께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 네. 앞에 이제 이렇게 문화적인 공간으로 쓰고 있네요? 그렇죠, 예. 아, 예, 면장님. 지금 옆에는 이제 저기 지역 어르신들께서 일하시다가 쉬고 계시는데. 예. 이게 쉼터인가요? 저희가 이제 청춘역 1979 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작년도에 이제 쉼터로 다 이제 조성을 한 거죠. 근데 쉼터만 있다 보니까 너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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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밋밋한 것 같아서 저희가 청평 전시관 프로젝트라는 명명으로 다 해갖고 저희가 예, 쉼터 내에다 그 작품을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 이제 문인협회에서 이렇게 작품을 지원해 주셨고요. 저희가 또 사진작가협회의 그 후원을 받아서 사진도 이렇게 전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저기 의도가 굉장히 좋은데요. 네. 약간 생각보다는 조금 뭔가 빠진 듯해요. 어딜 가보시면 확실하게 보실 수 있냐면 네. 충무로의 저기 그 남산 밑에 한옥마을에 가면 네. 한옥마을 안에 야외 갤러리가 있어요. 네. 부스마다 다 특색이 있게끔 해갖고 한 부스씩 작가들한테 맡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 이왕이면은 이게 작가의 공간으로 해서 거기를 우선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아... 작가 한 작가가 한 달 전시. 그러면 그 작가 마음대로 꾸미는 거죠 여기를. 예, 이게 물론 이제 훼손이나 이런 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유리를 뭐 안 뭐를 한다든가. 예. 예, 그래서 이 부스가 조금 더 활성화되려면. 이 부스 갤러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거 예술가들이 지금 보면 몇 개나 됐죠, 이게? 한 11개 소등. 그럼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이 공간 안에서 작가들이 한 달씩 아니나 보름씩 해 가지고 그분이 관리하게끔 해서 여기를 여기 지금 사실은 이 쉼터 개념이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안 쓰일 거예요. 저희가 이제 쉼터로 당초에 이제 쉼터로 조성이 된 거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작품을 좀 상담하고 아 예 면장님 지금 우리가 뭐 얘기가 뭐 재밌다 보니까 면장님께서 뭐 자랑을 이렇게 하도 많으니까 네. 지금 출근 시간을 살짝 네. 놓치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곧바로 여기 이 공간 소개는 한번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예, 그러시죠. 그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예. 또 수시로 한번 우리가 예. 자랑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 이어 준비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저쪽에 아까 저기 옹기마을 옹기마을도 예. 한번 가보고. 예, 예. 예. 고맙습니다, 회장님. 예, 청평의 연장님. 명소가 많습니다. 지병록 현장님.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